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보자고 하면 아이고 세상에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딨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딨겠습니까? 하지만 무엇을 후회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자질구레한 일을 후회할 것인지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놓고 후회할 것인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질구레한 일들은 후회할 것도 없이 그냥 잊어버리고 그런가 보다 하면 그만이지만 인생의 귀한 가치들에 대한 후회는 인생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인생의 성공자인가 실패자인가를 가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딨냐고 말하면서 가정, 건강, 꿈,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 등 인생의 귀한 가치들을 나몰라라 하면서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가 낳은 대문호이자 세계적인 지성이 전하는 나이 들매 새로운 태도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비참한 노년을 피하고 썩 괜찮은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프랑스에서 각종 문학상이라는 상은 다 휩쓴 소설가이자 철학자이면서 또 세계 최고의 지성 중에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하는 파스칼 브리크네르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왜 이분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철학자가 충만한 인생, 썩 괜찮은 인생을 사는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세계적인 지성이 제시한 땅을 치며 후회하는 비참한 노년을 피하는 세 가지 나이 들매 새로운 태도를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들매 새로운 태도 첫 번째, 포기를 포기해라. 좀 말이 어색하죠? 그래도 뜻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취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더 익숙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허락해 주지 않아서 혹은 자신감이 없어서 좀 커서는 시간이 없어서 일 잡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중에는 자식에게 먼저 해주고 싶어서 늘 하고 싶은 것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을 포기하며 살았죠. 적어도 50 이후부터는 포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을 이제 그만 멈추자는 말씀입니다. 하고 싶은 것,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더 이상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나답게 내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이제 포기는 그만하시자고요. 그냥 도전해 보는 겁니다. 까짓것. 나이 들매 새로운 태도 두 번째, 루틴으로 생활의 뼈대를 바로 세워라. 루틴이란 말이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루틴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나 행동 또는 습관들을 말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매일매일 산책을 하고 계시다면 산책은 여러분이 하고 계신 루틴의 하나이고 대표적인 우리들의 루틴은 하루 3끼 식사를 하는 것이겠습니다. 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요. 반복되는 일상, 이렇게 우리말로 바꿔 표현하면 루틴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반복되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매일 비슷비슷한 하루를 살고 또 어김없이 다가오는 계절을 맞죠. 그러다 보니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마치 줄거리를 다 알고 있는 재방송 드라마 같이 조금은 지루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이 어제와 같고 내일 또한 오늘과 같을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떠도 뭐 하나 설레일 일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인생 후반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스칼 교수는 이 시시한 일상, 즉 루틴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과 독서하고 즐거운 명상하고 이렇게 올바른 루틴을 세우고 그 루틴을 생활의 뼈대로 삼아 성실하게 매일매일 해내면 인생이 차츰차츰 변해가고 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자고 마음먹은 일들을 오늘도 빠짐없이 하셨나요? 루틴은 지루한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인생을 계속해서 새롭게 이끌어가기 위한
도전이자 시도라고 파스칼 교수는 말합니다. 올바른 루틴을 세워서 밀고 나가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나쁜 루틴에 길들여져 있다면 온갖 성인병과 우울증, 불면증만 기다리고 있을 게 뻔합니다. 나이 들매 새로운 태도,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또 동시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라. 불꽃처럼 살다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른 나이에 큰 업적을 이루고 요절한 분들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는 불도 여러 종류의 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이너마이트 심지처럼 짧고 화려하게 불꽃을 튀기면서 타오르는 것도 있지만 은근하게 지속적으로 꺼지지 않고 피어오르는 불도 있습니다. 아마 올림픽 성화가 그런 불이지 않나 싶네요. 우리들 대부분의 인생은 화려한 불꽃이기보다는 쉽게 꺼지지 않는 은은한 불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산다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겠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저걸 배워서 지금 뭐 했으나. 그런 생각은 우리를 기운 빠지게 하고 생기 없는 뒷방 늙은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스스로가 얼마나 무지했던가를 깨닫는 자기 구제이자 만물의 찬란함을 재발견하는 탐험가의 길을 걷는 것이기도 합니다. 탐험가라뇨, 얼마나 설레있고 멋있습니까? 은은하지만 강렬한 불처럼 살아가는 인생, 열정을 놓지 않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동시에 영원히 죽지 않을 듯이 배우고 또 배우면서 살아가길 저 역시 바람하지 않습니다. 파스칼 교수는 행복한 노년은 절대 평화롭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화로움 대신 새로운 것에 대한 놀라움과 발견의 즐거움으로 역동적이고 요란스럽고 또 풍요로움이 가득한 것이 행복한 노년이라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인생은 긴 여행길과 같다고 자주 비유됩니다. 모름지기 여행길은 남들이 다 거쳐간 곳보다는 아직 사람 손 닿지 않은 미지의 곳에 닿았을 때 더 큰 기쁨과 기회를 만나는 법이죠. 그렇듯 나이 들수록 익숙한 길을 벗어나 낯선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비참한 노년을 피하기 위해서는 포기하는 것은 이제 그만 멈추고 하루하루의 루틴을 생활의 뼈대로 삼아 실천해 나가면서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또 동시에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나이 들음의 새로운 태도로 충만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